일단 이름부터 지금 저희들이 이제 RFSOC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을 한게뭐 징크 울트라 스케일이라고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SOC 저희들이 이제 MPSOC였잖아요. 그전 세대가 멀티 프로세서 SOC였다가 거기에 이제 RF ADD가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제 RF SOC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어요. 근데 그 짓고 나니까 굉장히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징크, MPSOC, RFSOC. 그래서 이제 주로 메인 타겟이 이제 그 무선통신, 이제 특히 이제 LTE는 이제 어느 정도 갔으니까 앞으로 5G, 뭐 지금 내년 2월에 평창올림픽 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KT에서 지금 프리 5G라고 해서 하겠다는 것에 그쓸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블 리모트 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케이블 모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비즈니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뭐 이건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한 거니까. 그다음에 레이다. 이게 아주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통신하고 군사 이쪽에 가장 포커스된 그런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테크놀로지를 어나운스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야, 자이링스는 디지털 컴퍼니인데 에날로그를 어떻게 자이링스가 그거를 칩을 만들 수 있냐.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에비던스를 이제 내놓은 게 뭐냐면 저희들이 2012년 꽤 오래전부터 한 5년 전부터 28나노 테스트 칩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버텍스 7에다 넣어서 한번 ADDA를 저희들이 시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비로소 AD 컨버터하고 DA 컨버터를 이제 16나노 핀팻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더 베리파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2017년 올해 이제 저희들이 그 ADDA가 모놀리틱 원 다이로 들어간 제품을 만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 SSIT로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디지털 쪽하고, 예전에 저희들이 MGT, 그러니까 그 시리얼 트랜시버를 만들 때 잠깐 이제 모놀리틱이 아닌 다이를 이제 에날로그 믹스 다이를 옆에다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만든 건 이거는 풀 모놀리틱이기 때문에 원 다이에서 그 안에 CMOS 테크놀로지하고 에날로그 믹스 테크놀로지가 다 들어간 그런 제품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이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SOC, MPSOC를 만약에 두 가지 유저한테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왼쪽 거가 이제 지금 현재 9세대에서 쓸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들 MPSOC를 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디스크리트하게 뭐 TI나 아날로그 디바이스나 이런 AD 덱을 이렇게 해서 쭉쓸 수가 있죠. 그다음에 거기 필터하고 그다음에 LNA 믹서 이쪽에 이제 RF 쪽 커넥션을 하려면 거기 로노이즈 앰프도 들어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RF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돼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해서 디스크리트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원칩으로 모든 걸 하나로 다 집어넣어서 저쪽 RF에 커넥션 해주는 이 부분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다이렉트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LNA 믹서 이런 부분까지 다 저희들이 원칩으로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파워하고 풋프린트, 이 면적 자체를 50%에서 최대 75%까지 줄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론적으로 저렇게 보면, 야, 저 많은 것들이 한 칩에 들어가서 과연 열 같은 걸 어떻게 지탱할 수가 있을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0에서 75%까지 열이나 파워에 대한 부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게 비로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함으로써 로 파워, 스몰로 풋프린트,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뭐 최소화해서 더 이상 뭐 밖에서 연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RF,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중간에 이제 필터하고 그 LNA 믹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까지 다 해서 디지털 도메인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아주 굉장히 간단한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그걸 좀더 이제 설명을 한 건데, ADDA만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트레디셔널 RF는 이제 원래 이 RF가 주파수가 높으니까 대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 주파수로 내려줘요. 예를 들어서 뭐 FM 방송 같은 경우도
뭐 98메가, 108메가 이렇게 있지만 그 중간 주파수 한 10.7메가로 중간 주파수로 내려서 핸들링을 하거든요. 왜냐면 주파수가 너무 높으면 이 안에서 시스템이 핸들링하기 어려우니까 중간 주파수로 바꿔가지고 시그널을 핸들링 해주는데, 이런 부분들의 그 처리해주는 아까 믹서나 이런 LNA 쪽에 시그널 로스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전부 다 빼버림으로 해서 다이렉트 RF 샘플링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아까 그 기존 거의 제품을 저희들이 디지털 도메인으로 완전히 바꿨다는 거. 그래서 다이렉트 RF 샘플링 디바이스를 안에서 넣어서 순전히 디지털 베이스된 믹서나 필터링 이런 것도 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RF ADC까지 들어가서 전체가 다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에날로그의 그 에어리어를 디지털 에어리어로 전부 다 바꿔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면 중간에 또 에날로그를 남겨두면은 이게 에날로그는 항상 뭐 변수가 많고 핸들링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디지털로 전부 다 바꿔서 다이렉트 안테나로 바로 이렇게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뭐 결과니까요. 결국 저렇게 해서 디바이스 RF SoC에다가 저런 부분, 컨버터, 서브시스템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안테나하고 다이렉트리 연결해서 외부에는 뭐 디바이스가 하나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표현한 거에 뭐 불과한 얘기예요. 아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로직 패브릭하고 저쪽 RF 쪽하고 중간중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 프로세스 처리를 어떻게 한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지털 업 컨버터, 그다음에 RF 클래스 퍼포먼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플렉시블한 멀티밴드 서포트를 할수 있게끔 다 디지털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소프트 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명명하기를 퍼스트 올 프로그래머블 RF SoC. 그래서 뭐 자링스가 이제 PLD 컴퍼니가 아니고 올 프로그래머블 컴퍼니로 바뀌면서 결국 이제 인텍 이제 RF 클래스의 에날로그 에러 코렉션 테크놀로지까지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서 50%에서 75%까지 파워나 풋프린트의 이 면적 사이즈를 좀 줄일 수 있고 전부 다 프로그래머블 풀 프로그래머블 함으로 해서 RF 시그널 체인까지 예전에는 저희들이 MPSoC 나올 때 이제 결국은 프로세서 소프트웨어나 그 다음에 패브릭 쪽에 그런 부분들을 다 프로그램할 수 있듯이 이제 결국은 RF의 어떤 밴드위스나 이런 부분까지 결국 디지털로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 프루븐 아키텍처.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다 모놀리티컬리 인테그레이트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SSIT 테크놀로지 쓴게 아니고 완전히 모놀리틱으로 해서 전부 다 디지털 CMOS 테크놀로지로 다 바꿔갖고 다 집어넣으니까 뭐 LDPC 터보 서포트 이런 부분 뭐 에러 코렉션이라든가 ADDA 컨버터, DA 컨버터 이런 부분들도 다 디지털로 해서 풀 모놀리틱 저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모노리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파워나 이 안에 커넥 안에 서로의 인터랙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워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일 거예요. 모노리틱 인테그리티에 있다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 뭐 블록인데 인테그레이션하고 뭐 옵티마이제이션 어크로스 더 시그널 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프로세싱 시스템 크게 섹션으로 보면 프로세싱 쪽하고 이쪽에 프로그래머블 로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건 MPSoC 테크 위쪽은 MPSoC 테크놀로지에서 꽤 다른 게 없어요. 쿼드코어 암 코텍스 A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듀얼코어 코텍스 R5 들어가 있고 네, 메모리 DDR4. 이게 이제 저희들이 DDR4를 썼어요. 그동안에 이제 DDR3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시스템 펑션에다가 시큐리티, 뭐 파워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 들어가 있는 건 기존의 MPSoC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이제 패브릭 쪽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ADDA 컨버터 이런 부분하고 로직 패브릭 DSP, 그다음에 뒤에 그 에러 코렉션에 대한 부분, 소프트 디시전 FEC라고 하는 에러 코렉션 그런 시스템까지 들어가서 전체 RF 시그널 체인을 다 하나로 바꿔서
RF 프론트엔드부터 저쪽으로 나가는 세컨 커넥티비까지 다 디지털로 연결된 그런 기할 수 있죠. 이건 뭐 에러 커렉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닥시스 3.1은 저거는 이제 케이블 모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는데 케이블 모뎀이 그 외국에서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제일 많이 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5G의 LDPC 코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5G 스펙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LDPC 그런 코덱의 스펙 같은 게다 기존의 그 5G 스탠다드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터보 디코더라든가 4G LTE 어드밴스나 4G LTE 프로 컴플라이언스, 아직 저 부분은 좀더 얘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에러 코렉션이 컴플라이언스가 다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테크놀로지 어나운스가 아니라 이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다섯 개의 캐테고리로 나눠가지고 베이스밴드 쪽에 이제 GU21,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리스 라디오의 GU25, 27. 그래서 이제 베이스밴드에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25, 27 같은 경우에는 8채널이에요. 8채널이 각각 8채널로 돼 있고, 12비트하고 14비트 각각 8채널. 그다음에 이제 백홀 쪽에, 그러니까 RF 받아서 베이스밴드에서 이쪽으로 메인 시스템으로 보낼 때 이제 그걸 백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쪽에도 이제 저 부분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29DI라고 하는 게 이제 라디오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5G 그 와이어리스예요. 그 다음에 레이더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이제 채널이 훨씬 많은 16채널 29DR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 로직 사이즈를 보면은 930K, 678, 930, 930, 그래서 대충 한 930에서 678에서 930K 로직 셀 정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DSP 슬라이스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트랜시버, 시리얼 인터페이스 트랜시버가 33G가 뭐 8개에서 한 16개씩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제품을 어나운스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됐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전반적인 스토리에 대한 얘기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테크놀로지를 어나운스 했고, 이번엔 공식적으로 제품을 어나운스 한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이 이제 어디에 가장 많이 쓸 것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5G하고 케이블 모뎀하고, 그 다음에 레이더, 밀리터리 이런 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5G 쪽에 그 프론트하울하고 백하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아까 프론트가 저희들이 라디오 쪽, 이 셀폰에 우리가 직접 수신 받고 이러는 부분에 쓰는 게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매시브 말모라든가, 그 다음에 안테나 어레이, 2D 안테나 어레이 이런 쪽에 저희들이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백사이드 쪽으로 가서 다 데이터 받아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쪽 기지국 쪽으로 날려주는 거를 와이어리스 백업 같은 데도 같이, 뭐 내용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디지털 시그널 받아서 RF로 바꿔갖고 날려줘야 되고, RF 들어온 거 받아서 디지털로 받아서 음성 해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렇게 싹 서로의 역할만 바꾼 거지,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적인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다쓸수 있다고, 프론트하울이나 백하울에 다쓸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베이스밴드는 뭐 당연히 이쪽 거쳐서 저쪽으로 가든가, 저쪽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전화하면은 이쪽 가서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베이스밴드 쪽에서도 디바이스 하나는 저희들이 쓸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5G 쪽에서 굉장히 그래서 국내 5G 하는 회사에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이 제품에. 이거 뭐 5G 아키텍처 이네이블링이라고 그랬는데, 뭐 아까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그런 부분들을 그 징크 RF SoC 가지고 다 커버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빔포밍이라든가 시프리, 이시프리 같은 건 이제 인터페이스 전체 데이터 모아가지고 밑으로 프론트하울 쪽으로 내려주는 거가 시프리 인터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저건 뭐 스탠다드 인터페이스니까. 그래서 데이터 처리 베이스밴드에서 해가지고 백하울로 해서 이더넷으로 보내서 실제로 RF로 저쪽으로 메인 기지국으로 날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킨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디바이스 개념에서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프론트엔드를 이거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썼을 때,
그래서 ADDA SOC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밴드는 FPGA하고 이제 AG 이렇게 되게 지금 현재 솔루션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베이스 밴드 쪽에. 그 다음에 되게 AG를 한두개 정도 써요. 어? L1, L2하고 L3 이쪽 베이스 밴드는 다 업체에서 AG를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L1 같은 경우에는 L1 액셀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C프리 인터페이스 때문에 저희 FPGA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한 단에 FPGA 쓰고 이쪽도 FPGA니까는 그렇게 해서 서로 C프리끼리 커넥션하고, 그다음에 저쪽 이더넷 베이스로 가는 거 백하울 쪽에도 저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기존의 시스템을 저희들 걸로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나로 싹 들어가 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유저가 자기들이 쓰는 에이직 두개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그 RF SOC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도 굉장히 간단해지고 요새 기지국 되게 조그매요. 뭐더 조그매질 것 같아요, 앞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잘 아시겠지만 LIG 넥스원이나 뭐그 한화 탈렉스죠, 이제. 그래서 요번에 한화 탈렉스에서 미국의 무기 전시 가서 뭐 K9 자주포도 뭐 전시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한화에서 뭐탑10뭐 무기 제조 메이커가 되겠다고 그렇게 뭐 공언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그 디자인 활동 같은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뭐 그쪽하고 비즈니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배 선두부터 해서 배 끝까지 이렇게 쭉 가보면 이게 전부 다 FPGA 쓸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맨 제일 처음에 보면 소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건 어차피 눈 역할을 해, 디텍션 해야 되니까 소나 써가지고 디텍션 다시 받아갖고 이쪽에 뭐 수중 레이더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뭐 건, 뭐 5인치 건이라고 그래요. 저건 이제 저기 포죠, 일종의 뭐 K9 자주포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K9 자주포에도 저희 자이링스가 FPGA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도 포에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가이디드 미사일 런치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미사일 조종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뭐 스커드나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레이다, 그다음에 또 레이다, 레이다, 그다음에 뭐 뒤로 가면 이제 앞에랑 거의 이제 중복된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런치 시스템인가, 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여튼 이 군사 쪽에 굉장히 많이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레이더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은 왼쪽에 이제 이게 다 마줄로 돼 있어요. 이게 LED 마줄처럼. 그래가지고 왼쪽이 하나의 셀이에요. 그래서 FPGA하고 RF, 아까 ADD 컨버터 이런 RF, 디스크리트 RF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셀들을 어레이 레이더 보면은 이거를 뭐한천개 정도씩 이렇게 머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레이더 자체 시스템.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 부분이 이제 디바이스 하나로, 기존 시스템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SOC 하나에다가 AD 컨버터, 이게 16채널이잖아요. 4416.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29DR 같은 경우가 이거 한 디바이스 갖고 다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음 16x16이니까 이거 저희들이 거의 한 75%의 뭐 파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써가지고 모듈로 1000개 이렇게 만들면 레이더 하나 만드는데 이거 1000개씩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이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쓸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뭐 와이어리스 쪽에 아까 RRH,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든가 백홀, 베이스 밴드, 그다음에 뭐 픽스드 와이어리스 액세스에서 안테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까 케이블 모뎀 얘기했고,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우주나 우주 항공 쪽에도 뭐 당연히 쓸수 있는 거고, 레이더나 밀리터리 레이더, 그다음에 다른 이제 테스트 앤 메이저먼트라든가 뭐 세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위성 통신이라든가 엑스레이, 뭐 바디 스캐너, 이런 의료 쪽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러 코렉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주로 통신용에 쓸수 있고,
그다음에 에러클럭션이 없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테스트나 세틀라이트컴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또쓸 수가 확장해서 쓸 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뭐 자이언츠가 늘 얘기하듯이 하드웨어만 가지고 뭐 모든 걸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툴이 이제 뭐 IP 인테그레이터든가 비바도라든가 SDK 저희들 소프트웨어 같이 연결해서 디벨롭하는 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뭐 여러 가지 하고 시스템 제네레이터 요거 하고 이제 저희들이 당연히 이밸리에이션 플랫폼을 저희들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에도 두 개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아니야. 이밸리에이션 하겠다고 하는 그 곳이 있어서 그래서 이밸리에이션 플랫폼 저희들이 드리고.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IP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IP에 대한 부분, DPD라든가, 그다음에 5G, 새로 뭐, 라디오, 뉴 라디오라고 그런 게 아직 스탠더드가 안 됐으니까, 3GPP 베이스밴드라든가, 케이블 모뎀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전체 토탈 솔루션을 저희들이 같이 제공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저희들이 그 말씀드릴 수 있는 메시지인데, 5G 시스템이라든가 케이블 모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일렉트로닉 워페어 레이더 이런 쪽에가 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프로덕션 프루븐 울트라 스케일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MPS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고 제품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프로덕션 프루븐이라는 그런 곳에다가 디지털 테크놀로지만 더 가미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 안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로서 기술로서가 아니라 디바이스로서 이제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게 전체 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편집장님도 잘 아시기 이쪽에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엔 지오메트리 노드가 내려간다고 해서 코스트가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한계에 왔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자이링스가 지금 멀티노드 그 프로덕으로 그런 전략을 이제 바꿔서 간 이유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프로세스를 계속 노드를 줄이는데 여기서 개발비가 예전에 뭐 100억이 들었다면 지금은 뭐 500억, 1000억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게 값이 싸진다라는 의미로 뭐 유저들이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그게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함으로 해서 뭔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 노드도 낮아지지만 그거에 기존의 제품에 예를 들어서 1이란 퍼포먼스가 1000만이라는 퍼포먼스를 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로 직접 인테그레이티드 함으로 해서 어떤 코스트의 베니핏을 유저가 만들고 자이링스는 하이 퍼포먼스 제품을 주는 이런 정도,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DSP 퍼포먼스 성능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IP라든가 지금 딥러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런 테크놀로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